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제법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20mm가량 더 내린 뒤에 오늘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북은 어젯밤부터 제법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김제 49, 고창 46, 전주 17mm 등입니다.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에 오후 늦게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군산 18도 등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오는 일요일쯤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KTX의 논산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역과 익산역 사이에 논산역이 추가가 되면 7분가량이 늦어지기 때문에 KTX의 저속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선 KTX 정차역에 충남 논산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논산역 신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 이미 뭐 군부대나 아니면 저기 육군 훈련소나 뭐 이런 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거점되는 역 위주로 이렇게 해야지 자꾸 중간에 정차역을 만들면 어쩌겠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식의 반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KTX 정차역이 추가되면 7분가량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익산 용산 구간의 운행 시간은 당초 66분에서 83분 안팎으로 늦춰졌는데 논산역이 추가되면 90분으로 더 늦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송하진 전북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KTX의 서대전 경유를 반대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달 26일 호남과 충청의 광역단체장들이 KTX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의 공동 합의에 전라북도가 공개적으로 논산역 신설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북 도의회는 KTX 정차역이 추가되면 저속철이 된다며 논산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전북 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고 또 절차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TX 논산역이 신설되면 저속철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대전 경유권처럼 논산역 신설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 이어서 울산까지 탄소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탄소 소재 가운데 하나인 그래핀입니다.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있는 컴퓨터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꿈의 신소재로 불립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키스트 전북 분원은 1,200억 원의 그래핀 소재 부품 상용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소재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 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잇는 그래핀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효성이 주도하는 탄소 섬유와 함께 전북 탄소 산업의 두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전북의 그래핀 산업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원 승격을 앞두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245억 원이 들어간 그래핀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핀 및 탄소 섬유 등 저차원 탄소 소재들의 원천 연구뿐만 아니고 응용화 연구까지 진행해서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 산업 육성 계획에 저희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부품과 소재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북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의 연구 인력과 장비 등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적은 나라도 사실 국비 규모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저희 한 두 배 정도 지원하거든요. 지금 국비 투입이 좀 너무 적었거든요. 전북의 탄소 섬유 산업은 이미 도레일을 중심으로 한 경북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약으로 그래핀 산업 주도권 다툼까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소 산업 예산 확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가동을 앞두고 식품산업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9억 원을 들여서 전주대와 우석대, 원광대와 함께 식품 분야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는 해썹 품질관리 인력 양성사업과 농생명 창조형 인재 양성사업을 통해서 식품산업 전문 인력 100명을 키울 예정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북 혁신도시의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서둘러 만들 계획인데요.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공동조성으로 이중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현재 인구는 1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까지 고려하면 2, 3년 뒤에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서관 같은 문화체육시설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두 명 있는데 근처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려면 멀리 나가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전주시와 완주군은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내년부터 50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을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전주시는 공공시설을 지을 땅 두 곳을 사기에 시의 동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익시설인 혁신도시 주민센터와 그리고 전주푸드 관련 시설 그리고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중복 투자 등을 막기 위해 두시군이 공동 조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로 예산 부담을 덜고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건 물론 조성 후 공동 이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을 따져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시군 간 협력과 전라북도의 정책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까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순조롭게 이전하면 두 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이 846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수가 573명으로 확정됐고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이전 인원이 273명으로 승인돼서 두 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이 8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직원 수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고창의 한 숙박업소 진입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소 주인은 수도관 누수 때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한 숙박업소입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시멘트 포장이 갈라지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옹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진입로가 무너진 것은 지난 16일입니다. 철판 터는 소리, 딱딱 터는 소리가 나고 그 후에 밑에 지진하는 마냥 그냥 땅이 한가리 쏠려 나갔어요. 이 씨는 파손된 상수도관에서 새어나온 수도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진입로가 무너졌다며 고창군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수도물 누수는 인정하지만 누수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물이 아무리 오랜 기간 해도 그 양으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 원래 운동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고. 무너진 진입로를 복구하는 데는 1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지만 고창군은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먼저 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차후에 돈을 받아가라.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장사도 못 오고 그것이 폭포죠. 붕괴 원인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 복구 공사도 늦어져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토지 매입 문제로 지지부진한 익산 주교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대상 토지를 모두 수용해서 6월부터 주교재와 하천 2.8km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주교재에 쌓여있는 왕궁 축산단지 우폐수를 걷어내면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올 들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 1월 371채에서 2월에는 309채, 3월에는 285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828채로 한 달 만에 55채가 줄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의 연령과 성별을 놓고 대표성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만 19세 이상 전북도민 가운데 전화 추첨 등을 통해서 선발한 50명의 도민평가단 구성을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 각각 10명을 넘지만 20대와 30대는 각각 5명에 그쳤고 여성이 19명으로 남성보다 크게 적습니다. 전라북도는 20, 30대 젊은이와 여성의 전화 응답률이 떨어져서 표본 추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주차요금을 올린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받습니다. 또 치명자산 무료주차장 조성에 따라 대형버스 주차구역을 승용차 주차구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뮤지컬을 마련합니다. 완주군은 어린이날에 완주군청 앞마당에서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을 열고 3호사단 장병들의 태권무, 한지, 도자기공예, 어린이 경찰학교, 구호 물품체험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 기간에 부안 상가와 음식점 가운데 일부가 자발적으로 할인 행사를 합니다. 부안군은 할인 행사 참여 상가와 음식점의 깃발을 달아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누리전당 수영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한 명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